자, 이번 리플레이는 WZ111-5A라는 10티어 중국 중전차로 아이디는 릴스님의 풀젠 독팀 플레이네요. 중국 10티어 중전차는 특징이 기동앱이에요. 한방 펀치력이 센 주포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제 장전 속도가 꽤 빠른 편에 속하면서 DPM이 좋은 거죠.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포탑이 앞쪽에 붙어 있는 정면 포탑이 약간 그 차체 앞쪽에 몰려 있어요. 정면 포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시가지 전투를 할 때 쏘고 빠지기에 좋은 그런 장점이 있는 모습이 있죠. 포탑이 중앙에 달려있거나 뒤쪽에 달려있으면은 적을 쏘기 위해서 나의 차체의 많은 상당 부분을 적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정면 포탑의 경우는 나의 차체 앞쪽 부분만 살짝 내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해요. 특히 이런 위치 보시면은 이런 돌무덤 같은 게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이런 돌무덤 같은 경우에 정면 포탑 테크 같은 경우는 그 돌무덤 끝에 차체 앞부분 약간 이 상판대기만 살짝 노출한 상태에서 적을 쏠 수가 있는데 뭐 탱크 포탑이 한 중간에 달려있거나 뒤쪽에 달리는 탱크들은 적을 쏘기 위해서 역 티타임을 잡거나 막 티타임 잡거나 하더라도 이 정면 포탑 탱크들보다는 더 많은 차체의 약점 부분을 적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노출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죠. 이 탱크한테. 싸우면서 뒤도 한번 붙어보는 여유가 있네. 이분은 레이팅 높은 사람이라서. 레이팅 낮은 사람들 리플레이와 레이팅 높은 사람들 리플레이를 보면은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 많아요. 자세히 보면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나의 플레이만 하냐랑 내 주변까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하냐의 차이가 있어요. 딱 보이는 플레이가 라인전 할 때도 내 뒤에 아군 혹은 옆에 있는 아군 전장 상황을 파악 안 하고 그냥 본인의 플레이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레이팅 낮은 유저들이고요. 조금 레이팅 좀 높은 유저들은 하는 거 보면은 좌우를 막 보면서 싸워요. 장전 시간에 딴 데도 보고. 패치 뚫렸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건 뽀록이야, 저건. 이게 소련 게임이라고 해서 진짜 수출같은 탱크 혹은 소련 탱크들이 되게 좋은게 쟤들은 해치가 없어요. 있긴 있지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쏠공 게임이에요. 똑같이 라인전을 하는데 해치가 없으니까 쟤들은 진짜 머리만 내밀고 있으면은 뚫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탱크들은 머리만 내밀고 있어도 이렇게 뽀록성으로 포탑의 해치를 맞추면서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오브젝트 부셔졌는 거고 상황이 너무 아군도 그런데 적군도 그렇고 시가지 쪽에 적 병력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 바샷이 자산공주랑 함께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고
빠지는 모습이고. 좋아요. 있죠. 숙취를 둘 다 탄 빠졌죠. 저 숙취 상당히 이분한테 원한이 있나봐요. 굳이 저게까지 하면서 오웨이를 죽이려고 들다니. 흔한 플레이는 아닌데. 그리고 아군 200이 되게 잘한다. 되게 센스가 좋아. 이거는 지금 적들이 되게 못했어요. 어떤 점이 못했냐면은 그 아군 병력들이 이쪽에 몰빵이 했어요. 거의 몰빵된 라인으로 적들이 밀고 들어온 꼴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네 편이 지금 개활지를 밀었는데 가두리 양식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자기들이 라인에 민답시고 너무 앞으로 들어오면서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월탱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쪽에 들어가는 쪽이 불리해요. 무조건 자리 잡고 있는 팀이 더 유리한 시스템이에요. 월템뿐만 아니야. 어떤 뭐 FPS 게임이든 자리 잡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해요. 근데 월템은 더 심해요. 미리 자리를 잡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시스템인데 적들이 이제 지네 편이 개활지를 밀었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은 충분히 2점을 살리면서 팀이 유리하게끔 갈 수 있었는데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다 막혀버렸죠. 405 저기서 점령해봤자 점령선 하겠습니까 저거. 그렇게 큰 덩치려가지고 아군 자주포도 안 살아있는데. 빨리 잡아야지. 자주 조심. 글릴레 남았으니까 이제 고폭탄으로 장전하는 거고요. 글릴레는 이제 고폭탄 맞으면은 워낙 무작이니까 기분 좋아서 막 춤을 추죠. 아니고 그냥 충격 피해 이 정도. 방금은 관통 샷 했으면은 600 데미지까지 박힐 텐데 300 데미지밖에 안 박힌 거 보니까 이건 관통 샷이 아니라 그냥 장갑에 터지면서 피해로. 자주 두 대 조심. 게임 이겼죠? 엔간에서는 이겼죠. 후자주 장전. 후자주 한 발로 아군 자주포를 죽였기 때문에 아까 전에 방금 이제 속은 통구이고. 어? 제 장전 아니었나 보네. 장전 다 돌렸나 보네. 세 발 썼네. 아까 아군 자주포 죽이자마자 바로 장전 돌렸나 보네.
OA를 타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침착하게 게임을 하다보면은 막 5000딜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할 정도로 얘가 이제 DPM이 엄청 좋아요. 지금도 라인전을 할 때 아군 200이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아군과 적군의 헤비들 싸운 틈에 껴가지고 엄청나게 딜을 쭉쭉 뽑아버리잖아요. 지금 9000딜 했는데 이 OA라는 전차가 DPM이 어마무시해가지고, 그리고 중국산 특징이 그 관통력도 좋아요. 주포 데미지와 함께 관통력도 좋은 주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전 할 때 아군과 적군이 싸울 때 그 틈을 잘 이용해가지고 계속 딜을 넣어주면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탱크 중에 하나예요. 혹은 아예 아싸리 그냥 중앙 라인 미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이 풀젠 맵에서 지형적인 이점과 아군 그 떡장 장갑 아군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라인전 승리를 이끌었던 플레이입니다. 결과 차원 없으니까 이렇게 봐.